유례없는 장기 불황에 국내 조선사들이 휘청이면서 한때 조선업의 메카로 불렸던 경남 거제와 통영의 호황기는 이제 옛 시절이 됐습니다. 대형사들의 실적 부진이 고스란히 중소 조선업체들로 이어지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생존법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선박 구성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경남 통영의 한 중소업체. 경기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6개월 사이 직원 절반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수주 급감의 여파로 올해 매출은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떨어지지만은 월 한 1,500톤, 1,700톤, 연간 한 2만 톤 정도 내외를 작업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은 한 뭐 6,7천 톤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비율로 보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우조선 해양 사태까지 겹치며 조선업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이후 국내 조선사 수주량은 매년 내리막세입니다. 대형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 조선업체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금리 인상에 각종 신규 대출 전면 중단 등 금융권의 푸대접도 업체들의 생존력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력 개발과 신사업 모색을 통해 불황의 그늘에서 탈출하려는 생존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경남 거제에 위치한 이 업체는 알루미늄에 특화된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장하며 신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경쟁업체들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선방하며 지난해 매출을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태양광 가로등과 소수력 사업은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일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올해는 저희들 매출 대비 뭐 한 3% 미만 정도로 보고 있지만 내년에는 한 20% 정도까지 성장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업계는 불황의 골이 깊어질수록 고부가 가치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선박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분간 큰 폭의 경기 조정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업체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